뉴욕 사회에 한국 문화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이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한류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연과 전시회는 물론이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와 한국 영화 상영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활동 내역과 2020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윤중 문화원장은 2019년에는 개원 40주년을 맞이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통 국악 공연, 영화, 사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면서 2020년에도 전시, 공연, 영화, 한식, K-POP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내년 3월에는 맨해튼 카네기 홀에서 전통 관악기 연주 공연, 민화 특별전과 사찰 음식 요리 특가, 발효 음식 소개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원은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 수상으로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에 다양한 장르와 독창성이 강한 영화 상영회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한국의 영화가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가 크구나. 또 한편으로는 봉준호 감독이 가져온 큰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영화 무시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올해 그 사업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여성 감독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감독 특별전과 또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한 그 상영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원은 센트럴파크에서 코리아 가요제 썸머 스테이지, K-POP 아카데미 등 한국의 전통 문화와 최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원은 현재 맨해튼 내 건설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전체 공사의 약 30%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며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상부 구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